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내일 저 추천주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 마지막 위기 온다? 올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다중바닥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번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한번 같이 차트를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기관 매수가 또 집중됐습니다. 기관 매수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자, 세 번째, 시장이 또다시 한번 낙폭가대, 그리고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양상들인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보다는 일부 종목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면, 우선 이제 코스피가 0.1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0.5%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환율이 1275원이었습니다. 환율은 지금 1300원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1270원대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지금 조금 보이고 있어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더 튀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 버린다면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죠. 우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서 상승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더 위기의 시작이 좀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유가는 이제 79달러 4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유가가 오르면서 뭐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일단은 이제 글로벌 한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 생산이 급감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 가스, TTF 가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가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수입해서 쓰는 곳이고, TTF 가스나 영국 가스는 유럽에서 활용을 하는 가스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한달전 대비해서 이세 가지 다 가격은 한20% 이상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더 글로벌 한파가 좀 찾아오면서, 지금 미국 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고, 여전히 이제 TTF 가스라든지 또는 이제 영국 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파가 찾아와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6,200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385억 원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6,607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배당에 대한 효과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코스닥도 개인이 3,419억 원 매도, 외국인이 1,250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2,274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기관이 좀 이끌어내는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다우 증시입니다. 다우 증시인데,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기 평에 대한 지지가 좀 나타났던 시점이에요. 지지를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고자 하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술주라고 아까 전에 표현을 했던 것은 이 다우 증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얘기하는 건데, 나스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주봉을 가지고, 자,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 시그널이 눌림 바닥시 들어오고 반등 나오고, 들어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들어오고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 반등이 어때요? 반등이 다 제한적이다, 그죠? 단기적인 반등으로 멈추고, 주간마다에 대한 반등으로 이제 멈추고 난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던 자리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잡혀 있고, 자, 우리가 또 다르게 요 선을 좀더 내려서 보면, 한1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에 대한 바닥을 지금 찍는,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좀 띠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폭은 점점 더 작아지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시세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왔던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반등 여기까지 올라왔고, 자, 지지를 밟고 반등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반등폭이 점점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런 형태를 좀 띄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형태를 띄었을 때 추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돌파가 나오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꺼진다고 했죠. 그죠? 투매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이 미국 내에서도 이 테슬라에 대한 경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만 독주할 수 없다, 테슬라만 독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 별도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여타의 내연기관에서 상당한 점유율 차지했던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과거만큼 전기차를 못 팔 것이다, 글로벌 리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여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보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 테슬라에 대한 재정 위기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70, 비관적인 부분으로는 $50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테슬라는 결국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막상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인 감성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뭐가 좋다 안 좋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차이니까, 대신에 그 자동차 감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감성은 일반적인 우리가 현대 기아차라든지 또는 이제 독일차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행 거리로 부각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또 자율주행 또 사고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도 악재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유동성 축소와도 또 맞물리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여기에서 강한 반등을 좀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락이 좀 더 나타난다면 그때는 기회로 좀 보고, 지금은 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나스닥 관련해 가지고 기술주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참으셨다가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같이 보면, 자, 기간 매수 이유는 배당금 때문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공부를 해 봤었어요. 자, 주식 공부 55라는 타이틀로 한 9일 됐나요? 9일 전에 배당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올려놨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올해는 30일이 휴장입니다. 원래는 30일까지 거래일인데, 30일이 휴장입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쉬는 날이죠. 그래서 30일이 휴장으로 되고,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역산을 해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28일날 마지막 거래일 바로 하루 전에 이제 배당 락이 뜨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27일까지가 배당 매수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사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까지 사야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최근에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지금 기관에 의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업종에 대한 매수로 좀 불러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당주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주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 결산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이 쫙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건설주하고 증권주, 금융주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씩 돌려보면, 대부분 저가에 최근 들어서 기간 매수가 꽤 많이 잡힙니다. 기간 매수가 잡히면서 지금 올라오는 양상들인데,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증권주, 금융주,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채권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이슈가 돌면서 회사채에 대한 뭐 유찰됐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불확실성 있다는 얘기로 주가는 많이 빠져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이 대한 부분 자체에서 높게 주는 것도 이런 건설주하고 증권주다 보니까 최근에 빠졌던 부분,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금융이나 건설주들을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길게 보시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채권시장이 이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나는 이 건설주라든지 또는 금융주 말고 다른 여타의 배당주를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과거 원래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이 우리가 이제 통신주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유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S-OIL 유명한 기업들 보면 S-OIL 이런 기업들도 지금 기간 매수 꽤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GS 같은 기업들, 아니면 개별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배당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만 사시면, 내일 하루를 보유해도 돼요. 내일까지만 사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배당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요 배당주 관련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자료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셨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또 어땠어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오늘 또 낙폭가드 종목군도 많이 움직였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는 곳이 이제 5G 관련해서 시장 이슈가 지금 좀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는 이슈가 조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이슈가 지금 돌고 있는데 노출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 자, 그리고 이런,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감기약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사재기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감기약이 부족하다. 그 뉴스 나오면서 또 중국 관련 감기약 관련된 또 테마가 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 빼고 컨텐츠도 기대감, 5G도 기대감, 자, 게임주도 기대감, 감기약 관련한 부분도 기대감.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테마성 재료가 돌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개별주들에 대한 기간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개별적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자신 없으면,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길게 들어갈 수 있는 개별주를 좀 더 보유해서 가라.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기업들만 좀 보여서 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단기로 내가 이런 선수가 아니고서는 계속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주식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기업들 또는 이제 실적을 기반했던 기업들을 좀 더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컨텐츠 관련해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기업들이 있죠.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이런 것도 그냥 보고만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는데 결국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과 연관돼 있고 4분기 실적 개선이 가능한 기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두 번 곱씹어서 보신다면 지금 시장도 계속적인 트레이딩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평소 때 강조를 해드렸던 기업들만 가져가시더라도 성과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그래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을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20% 내지 30%는 현금을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가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배당 이슈 그리고 개별적 이슈도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내일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입니다. 내일 검색식 특강, 검색식 설치 그리고 문자 3개월 서비스 그리고 신호 검색 아까 보셨죠? 이렇게 신호 검색이 되도록 뜨게 하는 부분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 검증을 통해서도 증명된 수익률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에 또 저희가 특강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오후 6시입니다. 근데 뭐 다시 보기는 한 달 동안 가능하시니까 그거 매뉴얼 보시고 따라서 설치하시고 신호 검색까지 해서 2023년도 혼자서도 주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추출 결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일봉에서도 포함되는 내용들 그리고 대형주에도 다 포함되는 내용들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창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스튜디오 드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아바타 관련해가지고 400만이 돌파했다. 그리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큰 인기를 누렸어요. 아유, 근데 결말이 왜 그래? 야, 결말이 너무 형편없던데. 아,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도 이런 드라마 제작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컨텐츠라든지 드라마 제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바타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리고 대표적인 기업 계속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고 자 두 번째는 다우데이터 자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 다우데이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가능성 출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업무역 우리가 또 4분기 실적 개선 올겨울 또 이렇게 한파가 또 찾아도 보니까 숏패딩보다는 또 롱패딩이 많이 팔린대요. 뭐 롱패딩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의류주들에 대한 또 마진이 개선되는 그런 양상이 나온다고 보고 영업무역 그리고 뭐 최근에 한세시럽이라든지 한선 같은 기업들도 있던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패딩 관련 뭐 아웃도어 의류 하면 또 영업무역 또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영업무역 한번 관심 가져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배당 받으실 분들 내일까지 매수하셔서 배당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